의암 대상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암 선생은 무인이 아닌 유학자인데도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을 창의 외족과 외족의 앞잡이인 내국로를 처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외족은 더욱 강성해지고 나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니 1908년 7월 67세 노구의 나이에 부산에서 범선을 타시고 연해주로 망명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의암 선생이 지은 시 심금을 울리는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든 한몸 잡기는 한데 시달리는 범선 말리도 가볍구나. 국명은 지금 어떠한가? 천심이 이 길을 재촉하도다. 풍우는 수시로 변하고 일월만이 홀로 밝도다. 주위의 한가로운 소리에 나의 심정만 아득해진다. 의암 선생은 하늘에 떠 있는 일월과 범선 주위를 맴도는 바다 물결을 보시면서 망국의 한을 달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해주와 만주를 오가면서 13도 의군을 조직하시고 도청제로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가 제 삶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외국과 무역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적마다 이 시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래 불모지나 다름없는 만리타국에서 구국운동을 하셨는데 이 정도야 하면서 심기일전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바이어들에게 자랑삼아 의암 선생의 구국정신을 설명하면 위대한 분을 선조로 두셨다고 부러워들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암 선생의 활동 무대였던 중국과 브라디보스톡의 바이어들은 물론이고 의암 선생이 적대시했던 일본의 바이어들까지도 부러워하시면서 의암 선생의 선양사업에 앞장을 서니 이제 의암 선생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일로 의암 대상을 받기에는 저는 부족합니다. 더구나 공로 부분이라는 한편으로는 두렵고 의암 선생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이 의암 대상이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의암 선생의 선양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심사위원님들, 도정과 문화유산의 선양에 노력하시는 최문승 도지사님, 이재수 춘천시장님,
이종호 광복회 지도 도지부장님, 윤영선 춘천문화원장님, 김중석 의암 유인석 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의암학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와주신 유관순 기념사업회 유종우 회장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수상을 축하드리며 정말 해외 투쟁의 정신과 활동성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발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